그대 한인 회장에게 무투표 당선 빌미를 제공한 전 남회장의 오만과 비현실적 시대 정신은 큰 문제입니다. 그에게 동포 사회에 대한 역사 인식과 철학이 존재했다면은 지금처럼 부끄럽고 또 부끄러운 한인 커뮤니티의 절망적 비극은 막아낼 수 있었습니다. 5월 11일 한민족 해외 한민족 대표자 협의회 공동의장에 당선된 남문기 씨는 엄회장에게 회장직을 넘겨준 책임을 통감한다고 말했습니다. 문제는 책임을 통감한다는 정치적 언어 구사가 아니라 통감이란 어휘의 적절한 시대정신 구현과 현실 타개 능력입니다. 통감의 책임성을 스쳐 지나가는 바람결처럼 흘려보내버리고 시실시실 자르는 웃음으로 흘려내보내버린다면은 남 회장의 미래는 비전 없는 구름되어 산화될 수도 있습니다. 300달러 들고 이민 와서 일구어낸 남문기 신화와 역사의 새벽을 깨우겠다는 야망을 소유한 남자 남문기의 마이웨이가 지녀야 될 리더십과 로드맵, 그건 진실입니다. 만약 스칼레덤이 당시에 무투표 당선이 아니라 경선을 통한 당선이었다면 현재 이런 문제가 절대 발생할 수 없었을 것이라는 과거를 깊게 반성하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정화 위원장, 우리가 누굽니까? 한국인들입니다. 5천 년 역사 속에서 931번의 외국의 침략을 받았지만 풀뿌리 같은 억센 생명력으로 민족을 지켜온 위대한 한국인들입니다. 우리 몸속에 흐르는 피가 한국, 특히 태평양을 건너 이민와서 고생고생하면서 아메리칸 드림을 일으키느라 삶과 싸우며 고독한 세월들을 보내고 있는 미국 땅에 와서 살아가는 우린 분명 아무리 시민권자라고 해도 한국인입니다. 한국인에게 아메리칸 드림은 뭡니까? 난 고생스럽게 살지만, 지금 어렵고 괴롭지만, 가난하지만, 그래도 내 삶의 투쟁 목표는 자식들을 잘 길러서 세계에서 제일 큰 지도자로 키워 조국과 민족 앞에 자랑스러운 뿌리로 남기게 되는 소박한 꿈들이 100만 LA 한인들의 소망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오늘 이 아픈 고통들을 견뎌내면서 이 고독한 시간들을 즐근즐근 씌워내면서 그래도 희망찬 내일을 향하여 우리가 삶의 끈을 놓지 않는 것, 이것이 아메리칸 정신입니다. 버락 오바마가 아프리카 출신 아버지 피로 미국 대통령이 됐는데 우리 아이들이 자라서 세계 지도자, 미국 대통령 되지 말란 법이 어디 있습니까?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할 수 있고 그리고 꼭 해내야 됩니다. 위대할 민족 승리가 한반도로부터 온 세계에 뻗칠 수 있도록 교두보를 만들어내야 됩니다. 그런데 김정화 위원장은 이런 소망을 가진 우리 커뮤니티 동포들을 절망시켰습니다. 과거 한국의 야당 그 지도자였었죠. 김영삼은 닭의 목을 비틀어도 그러나 새벽은 또 온다고 말했습니다. 박 후보의 목을, 박유한 후보의 목을 아무리 비틀어봐야 전 동포들의 이해와 단합이 강한 응집력으로 뭉쳐지면 문제는 비틀어진 목이 다시 살아납니다. 이것이 역사의 속성이고 그리고 역사의 진실입니다. 이번 선거를 한마디로 평가한다면 두 여인이 짜고 부른 뽕짝 같은 박유한 짓밟기란 노래가 밀실에서 작사되고 작곡되고 그 노래는 30대 한인회장 선거를 짓밟았고 태평양을 건너 한국에 상륙했고 모든 동포들이 웃기는 동포사회, 저질스러운 동포사회로 이미징된 엄청난 불행한 공적을 남기고 말았습니다. 영국의 마가렛 대처는 여성 철권 정치 시대를 개막시켰지만 스칼레덤, 김정화란 두 여인이 휘둘렀던 한국 커뮤니티, 로스앤젤레스 코리안 커뮤니티 정치 시대는 슬픈 부메랑 되어서 개막도 폐막도 없는 드라마 되어 LA 하늘에 슬픈 구름으로 지금 떠돌고 있습니다. 저는 박유한 후보가 누군지 잘 모릅니다. 어떤 퍼스널리티와 리더십을 소유했으며 어떤 비전을 향유했는지 잘 모릅니다. 하기야 뭐 만나서 차 한잔 함께 나눠본 일이 없으니까 모를 수밖에요. 그러나 필자는 제30대 한인회당은 리더십이 태평양처럼 높고 큰 사람이 선출되길 갈망하고 있었습니다. 100만 동포를 대표하는 한인회장의 이미지와 상징성은 범세계적이어야 될 21세기의 새로운 지문 속에서
한인회를 통한 우리 민족을 도약시키고 세계 속에 한민족을 위대한 민족국가로 끌어올리는 역할까지도 담당해야 되는 그러한 시대적 사명을 지녔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한국의 대통령이 와도 당당하게 맞서고 대한민국의 국무총리나 장관들이 와도 LA 한인회를 방문해서 먼저 한인회장을 찾아뵙고 우리 회장님께 인사드리는 문화를 정착시킬 수 있는 그런 능력자여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 문화가 정착될 때 우리 커뮤니티가 살고 한인들이 살고 한인들의 자존심이 되살아날 수 있습니다. 그 모습이 살아있는 한인의 위상입니다. 그런 큰 인격을 소유한 리더십을 소유한 지도자가 우리 사회에 절실하게 필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또한 저는 기대하기를 이번에 당선된 한인회장은 한인회의 신문고를 설치해서 미국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동포들과 고통을 함께하며 삶의 질을 높여줄 능력적 사랑 전도사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물론 20년 후에 미국 대통령에 출마할 인재를 길러내는 교육, 리더십과 철학도 절대 중요하죠. 특히 그런 아시안 아메리칸의 통합 그룹을 조직해서 그 조직을 지휘하는 강한 리더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 조직의 힘이 바로 21세기를 향한 한반도와 한인사회 발전에 필요한 역사적 교두보를 생산시키는 힘인 겁니다. 거시적 리더십과 인격을 소유한 지도자, 그런 큰 지도자가 한인회장으로 등장되었으면 하고 소망하는 저의 염원이 모든 100만 한인사회의 동포들이 느끼는 우리 공동체가 함께 불러보고 싶은 우리 한인회의 3호곡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3호곡을 위하여 선거를 잘못 진행시켰던 30대 한인회여, 각성하시고 다시 재정비해서 우리 커뮤니티에 공감을 받을 수 있는 체제를 성숙시켜 주실 것을 간곡하게 기원해 마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